이렇게 대통령 권력을 이용해서 해먹으려고 하는 자들은 집요하고 다음에 범위가 넓고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설마설마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그러면은 이명박 대통령 시대 때 이상득이라는 육선의 국회의원, 코롱 주식회사 사장도 했던 경제인 출신으로서 민정당 국회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자신의 동생인 이명박이 대통령 되는데, 한나라당 내에서 결정적인 역할, 즉 박근혜하고 이명박 경선 과정에서 이명박계의 수장 노릇을 하면서 동생인 이명박 서울시장, 전 서울시장이 대통령 당선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자, 이상득. 대통령 당선에 김연철이가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김연철이가 여론조사나 과학적 선거운동 캠페인으로 공언하듯이 이상득은 동생인 이명박이 당내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던 이 박근혜를 누르고 역전승을 거두고 대통령 후보를 거머쥐게 하는데 실질적인 1인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상득이라고 하는 육선의 국회의원이 없었으면 이명박은 박근혜를 이기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아슬아슬하게 이기는데 이상득이 그만큼 큰 역할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때 이명박의 대통령 당선에 3인방이 있습니다. 실권자 3인방이 있어요. 실세 3인방. 넘버원이 당연히 이상득이죠. 두 번째가 누구냐? 정두언. 이명박의 서울 부시장을 했던 정두언, 서대문구 국회의원 했던 정두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명박과 함께 60년대 한일회담 반대 학생운동에 함께 했었던 제야 출신의 이재오. 이세 명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에 제일 큰 공로가 있는 공신 3인방으로 불립니다. 그 공신 3인방 중에서 압도적인 힘을 자랑하는 것은 당연히 이상득이죠. 이상득은 이명박 대통령 정권 인수위원회,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오렌지, 숙명여대 총장, 예?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 오렌지. 예. 인수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초대 내각, 이명박이 장관 지명자들 발표를 할 때, 각 분야의 최고 베스트 멤버를 뽑았다고 하면서 막 자랑을 했는데, 그때 유명했던 사건이 뭡니까? 참, 얘네들은 권력을 분점하고 나누는데 익숙하지 않는 놈들이에요. 정두언, 당시로서는 소장파를 대표한 이명박의 브레인이었던 정두언과 이상득이 정면 충돌을 했습니다. 즉, 이상득이가 너무 많이 해먹으니까 이명박 정부의 인사권에 관련된 모든 문제에서 이상득이 상황 노릇을 하니까 정두원이 거기에 정면으로 대항하다가 이명박 눈밖에 났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정두원이는 정권 인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눈밖에 났고, 그래서 선거 때 2008년 취임하자마자 총선이 치루어졌잖아요. 그때 정두원을 중심으로 한 소장파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출마자들이 이상득, 당시로는 5선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이상득 국회 부의장이었는데 불출마해야 된다. 대통령인 이명박보다 정치 연륜도 길고 실제 권한도 행사를 하고 있고 장관 및 중요 인사에 대해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이상득 때문에 이명박 정권이 망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물러나야 된다. 라고 이선 퇴진해야 된다고 정두원을 중심으로 한 소장파 출마자들이 이상득을 공격을 했는데 이명박과 이상득이 스크럼을 짜고 내쳤습니다. 그래서 정두원은 포항에서 6선으로 국회의원 당선됐고요. 6선 당선된 이후에 이상득이 국회의원 4년을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와 함께 보낸 게 되는 거죠. 현직 대통령의 친형이 6선 국회의원으로서 당시 한나라당의 최고 실권자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온갖 로비 권력이 모이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똥이 있는데 똥파리가 끼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이상득 주변으로 이상득이라는 똥 주변으로 똥파리들이 끼이기 시작했고 그 똥파리들이 대표적인 것이 솔로몬 미래저축은행에서 저축은행 관련해서 무슨 청탁을 한 걸로 한 7, 8억 뇌물수수 사건. 그래서 정두원 집을 검찰이 혐의를 잡고 수사를 진행하면서 압수수색을 했더니만 이상득 집을 압수수색을 했더니만 이상득 집에서 압수수색을 예상을 못했는지 집에 장롱을 여니까 장롱 안에서 5만원권인가 1만원권 수억원의 현금 다발이 수억원어치가 발견이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벽에 똥칠하고 사는 게 아니라 벽장 속에 돈을 수만 장, 수십만 장을 가둬놓고 살았다는 거죠. 정두원은 나중에 불행하게 자살을 했고요. 정두원도 그때 감옥에 같이 갔을 겁니다. 아마 갔는데 그 일로 인해서 이상득 의원은 이명박의 친형으로 여러 인사 문제하고 뇌물수수건으로 지저분한 돈 문제까지 겹치면서 구속이 되었고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실형 선고받았던 내용이 1년 2개월의 실형이었네요. 이명박은 형님을 사면 복권시켜주고 나 퇴임하겠다고 나서다가 박근혜하고 여론이 나서가지고 그거 안 된다. 결국은 이상득은 박근혜 시대에 들어와서 사면 복권되었습니다. 이상득이가 미래저축은행 건 한 건, 단건으로 7억 6천만 원짜리 단건으로 구속이 되어서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 걸로 사법 처리가 끝난 것만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이명박 정부의 검찰에서 이상득의 여러 가지 중한 범죄, 뇌물수수 범죄에 대해서 눈 감아줬고요. 그 눈 감아준 것이 결국 동티가 나서 2015년도 박근혜 정권 시절에 포스코 비리와 관련돼서 뇌물수수 사건 수사가 다시 시작이 됐고 그때 하여튼 뇌물수수 액수가 얼마쯤이라고 하더라? 한 30억 원인가 뇌물수수를 했대요. 특가법상으로 10년, 15년 징역형을 받을 만한 액수로 뇌물수수 액수를 이명박 정권 시절에 뇌물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실형 선고 내용이 2016년도 11월 달 박근혜 탄핵하던 시절에, 박근혜 탄핵하던 시절에 징역 7년에 벌금 26억 원, 2017년 그때 나왔습니다. 그렇게 구형하고 실형 먹고 했는데 이상득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감옥을 직접 살지는 않았고, 최종적으로는 포스코의 특가법 비리로 1년 3개월 형이 확정이 되고 벌금으로 26억 원은 내고 실형은 살지 않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실제 이상득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해먹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명박 정권 하에 검찰에서 수사가 정면으로 다 제기된 게 아니어가지고, 다 되지 않아가지고, 100% 밝혀지지 않았지만, 결국 이상득은 이명박 정부 하에서 한번 구속이 됐고, 박근혜 정부하에서 또 구속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다른 뇌물수수건들을 다 감안했으면 여러 번 구속이 돼도 남을 만큼 많이 해먹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대통령의 가족이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리다가 권력형 부정부패 김연철, 이상득의 케이스를 여러분들께 오늘 제가 리포트를 해드렸습니다. 정리 요약을 해드렸어요. 권력형 부정부패에 가족들이 연루됐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치가 그만큼 후진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최악의 케이스인 거죠. 가족이라고 하는 끈을 이용해서 권력의 힘으로 작용하게끔 만드는 것이야말로 옛날 신분제의 관행이 남아있는 전근대 시대의 정치를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연철과 이상득의 사례처럼 두 사람은 뭐 김대중의 아들인 세 아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대통령의 친형이든 대통령의 아들들이 감옥에 갔는데요. 노무현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이 대통령 재임 중에 감옥에 갔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또 새로운 기록, 현직 영부인, 대통령의 현재 부인이 감옥 가는 사례를 우리가 이번에 만나게 된다. 한강 작가, 1970년생 53세의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였는데 어쩌면 이번 가을 겨울에 김건희가 감옥 가게 되면서 대한민국의 국격이 추락하게 되는 일을 우리가 목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건희하고 한강 작가하고 대조하면 나이만 대조해 볼게요. 김건희는 72년생, 한강 작가는 70년생이네요. 채팅 좀 해주세요. 그래야지 좀 저런 게 올라가죠. 그냥 먹고 그런 것만 쓰지 말고 채팅 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센스가 없어? 센스를 다, 저 가을 바람에 다 날려보내신 모양이야. 우리가 화면에 채팅이 올라오니까 얘네들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화면 채팅이 제가 안 할 버릇 하면은 바지락 칼국수는 덤벼들지 않아요. 화면 채팅 자꾸 덤벼들면 화면 채팅 자체를 없애야 되는데 벌써 3년, 4년째 화면 채팅 하면서 방송을 했는데 화면 채팅 자체를 없앨 수가 없죠. 이것도 하나의 전통이 됐는데. 김현철이가 해먹은 거, 이상득이 해먹은 거,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수준의 범죄 행위가 김건희가 해먹은 걸로 드러날 경우에 대한민국의 국격이 얼마나 추락하게 될지, BTS와 한강이 높여놓았던 대한민국의 국격이 얼마나 추락하게 될지 걱정이 많지만, 그게 우리 시민의 힘으로, 시빌 파워, 시민의 힘으로, 민주진보진영 전체에 단결된 힘으로 이뤄내서 대한민국의 새 출발을 이뤄낼 수만 있다면, 그 불가피한 진통을 우리는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다. 마냥 기뻐할 만한 일은 아니지만 그 고통을 피할 생각은 전혀 없다. 고통 없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김건희의 사법처리와 구속, 또 그 뒤이어서 윤석열의 사법처리와 구속 등등의 일련의 벌어질 사태에 대해서 그 불행함에 대해서 개탄하지만 그걸 피할 생각이 없다. 고통스럽더라도 우리는 현실을 직면하고 받아들일 것이다. 한강 작가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4.3 제주항쟁을 직면하고 자신의 생각을 소설로 담아냈듯이, 생각을 소설로 담아냈듯이 우리 시민들이 그 고통, 아이고 부끄러워서 어떡하노, 연속으로 대통령 감옥에 집어넣고 마누라까지도 집어넣고 이거 대한민국 남사시켜서 어떡하노,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겠지만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경고를 했습니다. 2년 6개월, 또 대통령 선거 기간까지 치면 3년 동안 김건희에게 방자하게 나대지 말라고 경고를 했고, 김건희도 대통령 당선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 앞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부인으로서의 내조만 하겠다고 그렇게 눈물을 비치며 약속을 했는데, 대통령 당선되는 그날부터 시작해서 2년 6개월 넘게 저렇게 방자한 국정농단을 자행하고 있다니, 우리가 국격의 추락, 순간적인 추락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는 그를 감옥에 처넣는 일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